강하늘은 영화 배우잖아. 강하늘은 잘생겼어. 네, 나 못생겼습니다. 보니까 예, 저는 못생겼네요. 수업이나 하시죠. 아니, 아니, 그냥 할 거야. 자, 생식세포 형성. 찍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목소리 더 올려버릴 거예요. 어차피 많이야. 조회수요. 수업이나 들으시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거 배웠냐면, 뭐 했어, 지난 시간에? 그거 세포 분열. 자,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체세포 분열 과정을 잠깐 본다면, 자,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 왜 하는 거야?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세포의 물질 교환을 원활히하기 위해서였고 세포의 기능을 좀 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지.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포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걸 거친다. 세포가 본인의 일, 본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이 대부분인데 또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분열기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분열을 하고 나면 어떠한 형태의 세포가 되었어? 처음에 이제 분열기 초기의 세포를 보면은 염색체가 어떻게? 항동염체 가까이 들어있었는데 분열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염색 분체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했어요. 체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염색체의 수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았죠. 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재생이나 생장이나 혹은 일부 무성생식을 한 생명체의 경우 생식의 기능도 수행을 하더라라고 하는 게 뭐였다? 체세포 분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생식세포 형 분열은 뭐냐?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건데 자 생식세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모두 줘야 돼? 아니면 그 중에 절반만 줘야 돼? 절반만 줘야 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어요. 두 개가 서로 만났을 때 각 종의 염색체의 개수가 그대로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진짜로는 되게 다가온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이제 가은이 뒤통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가은이 뒤통수가 천국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놀란 눈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자 생식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다른 말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감수 분열이라고 해요. 왜 감수 분열이라고 부를까? 감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민감한 거지. 감수성이 풍부해져요. 감수성을 할 때쯤 딱 되면은 여러분의 감수성이 풍부해집니다. 가 아니라 수가 줄어드는 거죠.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수 분열입니다. 어떻게 줄어드냐면 우리 핵상 있잖아요. 핵상. EN의 핵상이 얼마로? N으로 줄어들게 돼요. 이게 이제 감수 분열의 특징이고 목적은 뭐냐면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목적은 생식세포 형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생세포 분열 과정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생세포 형성을 할 때 일단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는 무슨 단계가 있어? 간기가 있죠. 간기. 처음에 이제 간기의 세포로부터 뭐가 출발을 해? 세포 분열은 왜 이러지? 나 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되게 당황스러워. 간식이 왜 나왔지? 저도 긴장해. 간. 당황스러워. 자, 간기의 세포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간계세포는 어떻게 생겼냐? 뭐가 있어? 일단 염색산의 형태로 들어있고 이런 형태인데 간계세포인데 어디로 가? 전기로 가죠. 전기. 전기로 갑니다. 전기로 가면서 이 세포가 어떻게 되냐? 전기에는 특징이 뭐였어요? 그치? 핵막과 인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등장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동염색체를 각각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한 쌍만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둘은 지금 무슨 관계예요? 상동염색체의 관계입니다. 상동염색체.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상을 표현해 본다면 얘는 얼마예요? 얘는 2죠. 얘는 2잖아 지금. 상동염색체 지금 두 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핵상을 표현해 본다면 얘는 2가 지금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전기에 특징적인 사항이 하나가 있어. 생식세포가 분열이 될 때는 어떻게 특징적인 내용이 있느냐.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이가 염색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가 염색체라는 게 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건 뭐냐? 상동 염색체의 접합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으로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이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들러붙어요.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어. 우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요. 상동 염색체가 접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가염이 만들어지는데 왜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냐? 오직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만 이가염이 처음 출현하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면 그건 바로 그 다음 중기에서 상동염색체의 움직임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중기로 갑니다. 중기. 분열기 중기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체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체 어떻게 됐어? 일렬로 나란히 배열이 되었었죠. 일렬로 나란히 배열이 되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 가운데로 상동 염색체 두 개가 두 줄로 나란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형성돼? 방추사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방추사 이렇게 형성돼.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얘네 둘이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후기로 가게 되면 얘네가 어떻게 분리가 되냐 하면 각각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양끝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체세포 분열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체세포분열은 한 줄로 서서 염색 군체로 각각 분리가 됐었는데 생세포분열은 어떻게 된다? 염색체, 상동염색체가 각각 분리가 된다라는 거지. 이 특징을 본다면 여기서 뭐가 분리돼? 상동염색체가 제가 분리가 되더라 라는 게 강소분열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말기를 거치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분열 끝났으니까 세포를 분열했으면 어떻게 돼? 그럼 이쪽으로 상동염색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이쪽으로 상동염색체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러한 상황이 생겨나더라라는 겁니다. 아까는 하나의 세포에 염색체가 두 개 들어있었잖아요.
상동 영역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각각을 보면 어떻게 됐어? n은 2로, n은 1로 줄어들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상동 영역 분리됨에 따라서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되었더라? 염색체 수가 반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동 염색체 각각 하나씩밖에 물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두 개를 갖자 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이대로 끝이 아니라 분열이 한 번 더 있어요. 분열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어디로 오냐면 전기로 다시 와요. 전기로 또 다시 와. 그럼 이제 세포가 몇 개예요? 두 개죠. 하나 둘 이렇게 있잖아요. 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원활한 진행이라기보다는 그림을 좀 깔끔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표현을 해볼게요.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염색체 하나씩 들어있죠. 지금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중기로 갑니다. 이제 중기로 이동을 하면 각각의 세포가 어떻게 돼? 따로 이제 분열하겠지. 염색체가 이제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중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고, 이 빨간색 하나랑 여기 초록색, 아니 초록색이란 파란색의 염색체. 뭐가 붙어? 방수사르게 붙겠죠. 방수사르 붙으면서 양쪽으로 끌어당기게 되고, 말기로, 아니 후기로 가면,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각각 끌려가겠지. 얘네들이 각각 끌려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절반 일로 끌려가고, 절반 일로 끌려갈 거야. 여기도 파란색 절반 일로 끌려가고, 절반 일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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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체가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말기를 거치게 되면, 말기가 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생식세포 만들어지는데 각각 들어있는 걸 보면 어떻게 생겼다? 빨간 거 이렇게 들어있고, 그럼 여기에 파란 거 하나씩 들어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이러한 모형이 만들어지더라.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n은 얼마예요? 1로 정리가 되는 거지. 하나의 염색체만 들어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뭘 생각해 볼 거냐. 자, 그래프 몇 개를 그려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내가 지금 선을 잘 그리고 있는 건지 잘 안 보여서 삐뚤빼뚤하지 않겠지? 자. 우와. 영 한 번에 안 그렸어. 저쪽 화보는 칠판에 이 선이 되게 잘 보이는데 얘는 선이 좀 잘 안 보여서 그게 좀 아쉬워. 여기는 각시기, 여기는 첫 번째는 염색체 수예요. 수입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됐어? 얘가 어떻게 된다? 쭉 염색 일정이 유지가 되죠? 염색 수가.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어느 시기에? 어느 시기에? 아니, 감수는 첫 번째 분열을 할 때는 어때? 염색 수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절반을 줄어들죠. 절반 줄어듭니다. 절반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염색체 수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그럼 이제 염색체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 시기가 뭐예요? 어느 시기에? 어느 시기에? 첫 번째 분열 시기에. 첫 번째 분열을 했을 때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분열, 우리는 1분열이라고. 1분열이 끝나게 되면 이때 염색 순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2분열에서는 염색 순의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건 뭐냐? 두 번째로 볼 건 뭐냐? 이번에는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건 좀 삐뚤삐뚤한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각 시기. 각 시기에 따른 DNA. 상대량입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제 염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처음엔 이렇게 일정한 양의 DNA를 가지고 있다가 간기의 어떤 특정 시기에 어떤 기관이냐, DNA를 복제시키는 기관이 있어요. DNA를 복제를 시킵니다. DNA 복제를 하고 나면 양이 늘어나겠지. 쭉 늘어나 있다가 어느 시기에 첫 번째 분열했을 때 그 양이 얼마가 돼? 반으로 줄어들죠.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또 그 다음 분열, 2분열 때 한 번 또 더 줄어들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좀 더 뒤로 그려볼게요. 왜? 왜? 뭡니까? 자, 요렇게. 그러니까 각 시기. 그럴 때 쭉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럴 때 각각의 구간을 좀 나눠본다면 요 시기. 이때 어느 시기야? 간기죠, 간기. 간기 때 어떻게 되냐면 DNA가 이렇게 복제되는 기간이 있는 거야. DNA 복제를 통해서 늘어났다가 어느 시기에 1분열이 끝나고 나면, 자, 1분열이 끝나고 나면 얘가 1분열. 1분열이 끝나고 나면 반으로 뚝 줄어들지. 그리고 나서 또 어때? 분열을 한 번 더 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2분열 시기에 분열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게 되면서 이렇게 처음에 DNA 양에 비해서 완전히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게 뭐다? 이게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비교를 해본다면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체세포 분열. 여기는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너무 아래쪽에 썼나 싶은데. 자, 각각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염색체수. 염색체의 수. 체세포 분열은 처음에 핵상이 얼마로 시작을 해요? 체세포 분열 핵상이 얼마로 시작해? 2N으로 시작을 하죠. 2N.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염색의 수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죠. 그대로 2N으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생식 분열은 원래 얼마로 시작했어? 2N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얼마가 됐어? N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DNA 상대량. DNA 상대량. 자, DNA 상대량은 원래 체세포 분열은 얼마로부터? 복제되기 전으로 항상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복제가 되고 나서 이제 반으로 줄어들지만, 어쨌든 간에 체세포 분열은 그 DNA 상대량이 유지가 됐어? 아니면 줄어들었어? 유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생식소 분열은 어떻게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반감되었다. 반으로 줄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열 횟수예요. 체세포 분열은 분열을 몇 번 했습니까? 1회 진행했습니다.
1회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간기를 거치고 다시 한번 분열을 하게 돼요. 근데 세포 분열은 연속 2회로 분열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1분열이 끝나고 나서 2분열이 되는 시기에 중간에 간기를 가지지 않잖아요. 연속적으로 두 번 분열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딸세포 수. 딸세포는 몇 개냐라는 거. 세포분열은 분열이 끝나고 나서 딸세포가 몇 개가 나왔어요? 하나가 몇 개로? 두 개로 나뉘어졌잖아요. 두 개가 나왔는데 생세포는 분열이 끝나고 나니까 몇 개가 됐어? 네 개. 그치. 네 개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세포 분열은 그렇다 할 특징이 없고 분열이 될 땐 뭐가 분열이 됐어? 염색체. 그치. 중개에서 뭐가 분리됩니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된다 라고 하는 게 세포는 일반적인 모양 모형이 저희 절반을 쪼개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생세포 분열은 일단 분열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 1분열에는 뭐가 분리가 돼요? 그렇지.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었다. 그 다음 2분열에서는? 염색분체. 그렇지. 이때는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었죠? 입가 염색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어요? 전기. 그치. 1분열 전기에 나타났죠. 1분열 전기에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게 나타났어요. 입가 염색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열기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요. 여기가 1분열. 여기가 2분열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강수 1분열, 강수 2분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목적. 이걸 왜 하느냐라는 거지. 치세분열의 목적은 뭐예요? 재생. 나 생장 생식 그리고 생식. 이 생식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무성생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하겠지만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생식세포를 형성하지 않고 번식하는 방법. 그러니까 분열이고 생식이 되는 케이스. 단세포 생명체 같은 경우는 요게 곧 생식이 됩니다. 근데 생식분열은 뭐예요? 생식세포 형성을 하는 게. 된 목적이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체세포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장소. 장소요, 장소. 자, 이건 동물과 식물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동물과 식물. 자, 식물 같은 경우는 이 체세포열 어디서 일어나냐면 분열 조직에서. 분열 조직에서 일어납니다. 분열 조직은 어딘지 알죠? 뿌리에 있는 생장점과 그 다음에 줄기에 있는 형성체. 동물은 온 몸에서 일어나는 거죠. 핵은 뭡니까? 핵은 대체 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가 좀 달라요. 식물이랑 동물이 좀 차이가 있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암수. 암수. 동물도 암수가 있죠. 자, 식물 같은 경우는, 그. 입술. 수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암술. 암술이라고 불러요. 다른 이름은 미씨라고 하고.
나는 숙, 아, 남자. 네, 남자. 이게 스컷이랑은 좀 약간 애매해. 스컷이랑 좀 애매해. 여기는 수술.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꽃밥이라고, 꽃밥. 여기서 이제 형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뭘 만드냐면, 난세포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는 꽃가루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우리가 수정이 되었다. 라고, 뭐? 꽃이 핀다. 꽃이 핀다가 아니라, 꽃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그런 거지. 동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수컷. 헛소리하지 말고, 여기 난소예요, 난소. 수컷은 정소고요. 난소에서 정소에서, 난소에서는 난자를 형성을 하고, 정소에서는 정자를 형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쓰러운 얘기, 뭐합니까? 그렇게 치즈 갖고 놀면 치즈 상합니다. 알겠나요? 예. 네. 그 알죠. 자, 요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생식세포 형성을 우리도 관찰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럼 이 생식세포를 관찰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거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 잠깐 얘기했었죠. 네. 양파 뿌리끝 세포 했었죠. 다행이다. 생식세포 관찰. 솔직히 동물을 관찰하기 좀 힘들고요. 동물도 물론 관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동물을 관찰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 잘라올 수도 없잖아. 잘라올 수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생식세포 형성을 관찰할 건데 보통 이제 이때 뭘 이용하냐면 어린 꽃봉. 어린 꽃봉을 이용합니다. 왜냐? 왜 어린 걸 이용하느냐? 다 핀 거 말고. 왜냐면 이게 지금 생식세포 형성이 활발하기 때문이죠. 다 꽃이 폈어. 그럼 이미 뭐가 끝났어? 생식세포 형성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꽃봉오리를 이용을 한다. 백합에 어린 꽃봉오리를 잘라가지고 여기 있는 뭐 꽃밥이나 미씨를 추출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제일 첫 과정은 뭐였어요?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되는 과정이 뭐였죠? 고정 과정을 먼저 해줘야 되죠. 고정은 뭐 에탄올과 아스산의 몇 대 몇 비율로 3대 1의 비율로 섞어줍니다. 마음대로 막 지르지 마세요. 마음대로 지르시면 안 돼요. 고정 그 다음 뭐 해줘? 해리라는 과정을 해줍니다. 해리. 해리가 뭐예요? 묽은 염산에 60도씨 물중탕 해주는 거예요. 60도씨 온도로 묽은 염산 섞어서 해리 조직을 연하게 풀어주는 과정. 그 다음 뭐해? 그 다음 뭐해요? 슬라이드 골랐어요. 염색을 해줘야지, 염색. 어? 식물이니까 뭐? 베탈린. 아세트산 카민이나 아세틸 올 쉐인 이런 거 써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분홍색이나 주황색 빛깔이 좀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해? 슬라이드 골랐어요. 분해 해줘야지, 분해. 분해침으로 잘게 찢어줘야지. 얇게 조직을 펴주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 뭐해? 슬라이드 골랐어요. 네, 그쵸. 이거를 뭐라 그래? 압착 과정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관찰을. 물 좀 그만 보려고. 아, 그거 좀 풀어야지. 그거 펴진다고. 안 그러면 그래야 맞아. 이때 물 좀 뿌려서 이렇게 얇게 펴줍니다. 공기방울 들어가지 않게 위에서 딱 덮는 게 아니라 한쪽을 이렇게 슬며시 덮어줘야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 한다? 관찰을 하게 되면 각각의 생소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쉬면 되고요. 헛짓거리 하지 마라. 헛짓거리 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근데 요거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은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볼 때 헷갈리지 않아요. 알겠죠? 너무 짧게 끝났는데. 탈의가 진짜 행복했어요. 뭐가? 짧아서. 너무 빨리 끝났는데. 괜찮아. 뒤에 거 길게 하면 되니까. 아. 이제 잠깐 쉬었다가 무성생식이랑 유성생식 할게요. 그냥 쉬는 시간.